네, 안녕하세요. 또한번 찾아뵙습니다. 발렌티노와 자코모 역할을 맡은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루카와 다빈치 역할을 맡은 김희담입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작품이어서 제가 하면서도 많이 위로를 받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어떤 완벽한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안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와주셔야 돼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라운드 시대요? 어라운드 우리 이제 그쵸? 어라운드 시대죠. 요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거 다시 영광이에요.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돌아버리겠네. 우리 NG 비하인드 거 많이 내줘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바로 다음 작품으로 이렇게 좋은 타락천사라는 작품을 할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원이 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뭐야? 소묘 작품 중에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혹은 네, 또 인체 비례도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네,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다다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그 작품을 고른 이유는 일단 이다비가 너무 조각같이 생겼잖아요. 네, 조각같이 생겼고 183cm의 주먹만한 얼굴과 네, 정말 그 인체의 비례도를 보는 느낌의 비율이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죠? 지원이 형. 네. 먼저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제 친구들이랑 네, 제뭐 가족들 다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 네네. 네, 저도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사실. 예, 저도 진짜 이담이 형 제발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저 좀. 그래. 네네. 아, 눈물 나네. 잘 보이시나요, 근데? 잘안 보이시죠?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프로필 찍으면서 되게 흐리멍텅하게 찍었어요. 농담이고요. 네. 커튼을 되게 섹시하게, 네. 새끼손가락과 이네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저의 어떤 치명적이고 섹시한 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했고요. 네. 오늘 또 선생님께서 또 머리를 이렇게 또 물기 있게 또 되게 섹시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커튼의 출렁거림, 네, 제 머리에 어떤 그 물기와 네, 그 섹시함, 네,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즐거운 촬영장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끝이에요? 네. 아니, 이 포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친짤 한번 비슷하게 예, 해봤는데. 본인이 보지 말고 보여드려야죠. 예. 남친짤 비슷하게 해봤는데요. 아. 네. 남친이 오늘 촬영장에서 기분 좋은 포즈를 한번. 아, 기분 좋을 때부터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관부 할까요? 만관부? 많이 관람 부탁드립니다. 많은 많이 관심. 봐주시죠.
도전! 도전 외치면 도전! 도전! 네. 뮤지컬 타락천사 드림 아트 센터 3관까지요? 아니요? 아니 너 3관에서 하기로 했잖아. 자, 두 번째 도전. 도전! 도전! 뮤지컬 타락천사가 드림 아트 센터 3관에서 1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서술형으로 말을 해? 네가 아니 그냥 설명만 해. 아 맞아 서술형으로 말을 갑자기 왜. 아 맞아 제 잘못 이건 제 잘못. 도전! 뮤지컬 타락천사 드림 아트 센터 3관 1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만관부! 만관부 아시죠? 네. 좋았다 좋았다.